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MQA 연구실의 김재훈입니다. 금일 세미나는 정책 기반 강화 학습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석박사 통합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연구 분야는 자기지도 학습과 강화 학습입니다. 세미나 순서는 먼저 기존 강화학습에 딥러닝을 활용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고, 정책 기반의 강화학습을 소개드린 뒤, 가치 기반의 강화학습과 결합하여 사용하는 액터 크리틱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오늘 세미나에 참고할 수 있는 기존 세미나 자료입니다. 심층 강화학습 이전에 매우 기초적인 개념들을 설명한 세미나와 정책 기반 강화학습과 쌍을 이루는 가치 기반 강화학습에 대한 세미나입니다. 우선 강화학습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학습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환경에서 설정된 보상을 최대화하도록 순차적 의사결정을 진행하기 위한 모델입니다. 강화학습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에는 상태, 행동, 그리고 보상이 있는데요. 아래의 예시에서는 팩맨이 이런 의사결정의 주체, 즉 에이전트라고 할수 있고, 이 에이전트 왼쪽에는 먹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포식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에이전트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은 총네 가지인데요. 이 행동들은 상, 하, 좌, 우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만일 왼쪽으로 움직인다면 에이전트는 먹이를 먹고 1의 보상을 얻습니다. 반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면 포식자에게 먹히고 10의 페널티를 받은 뒤 게임이 종료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딱 봐도 당연히 왼쪽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고려해야 될 점은 강화학습은 최종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선택이 당장 보상을 준다고 해서 이런 왼쪽을 고른 것이 아니라 이런 현재의 선택으로 인해 마주할 상태까지 고려를 해서 이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선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가장 먼저 딥러닝을 활용하기 이전에 강화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의 강화학습은 에이전트가 방문한 상태와 그 가치를 별도의 공간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테이블 기반의 강화학습이라고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룩업 테이블이 존재하고 각 상태에 대한 가치를 기록해 둡니다. 이제 해당 테이블의 값을 업데이트한 다음에는 이제 정책을 다시 설정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가 그림과 같이 0-0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0-1 또는 1-0 상태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상태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0-1로 정책을 이쪽으로 움직이도록 정책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다만 테이블 기반의 강화학습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태의 종류가 매우 크거나 무한에 가까울 경우에는 모든 가치를 기록하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간단한 예시로 상태를 이미지로 입력을 받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극단적인 예시이긴 하지만 에이전트의 이 마리오 에이전트의 위치가 한 픽셀 차이 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둘이 같은 상태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을 알지만 학습을 하는 모델의 입장에서는 둘은 엄연히 다른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테이블 기반의 강화학습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둘 역시 다른 상태로 각각 상태에 대한 가치를 기록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소한 차이의 상태를 모두 고려를 하게 된다면 수억, 수천 혹은 거의 무한에 가까운 상태의 가치를 저장을 해야 하는데 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사소한 모든 상태를 방문하는 것 역시도 매우 어려운 것에 속합니다. 하지만 테이블 기반의 강화학습은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는 에이전트가 최적의 행동을 선택하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함수 기반의 강화학습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러한 테이블 대신에 함수를 사용을 하는 건데요. 기존의 테이블 기반 강화학습이 모든 상태에 대한 가치를 각각 기록을 했다면 함수 기반의 강화학습은 이를 수식으로 정의하여 입력한 상태 값에 대한 가치를 추정하도록 합니다. 앞서 사용했던 예시로 함수 기반 강화학습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두 상태는 에이전트 위치가 한 픽셀 차이인 상태인데요. 테이블 기반의 강화학습은 각각의 가치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을 우선 이 두 개를 확보를 해야 되지만 함수 기반의 강화학습은 현재 보유한 수식의 파라미터만을 사용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태의 개수가 무한하더라도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통해서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할 필요 없이 각 상태의 가치를 저장하고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함수의 일반화 성질을 이용해서 경험을 하지 못한 상태더라도 그 가치를 추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함수가 CNN 기반의 신경망이라고 한다면 두 상태 단 하나의 픽셀이 차이나는 두 이미지에 대해서 동일한 특징을 추출을 할 것이고 따라서 가치 역시도 거의 같게 추론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CNN 예시가 심층 강화학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테이블에 상태별 가치를 저장하는 대신에 신경망에 저장된 파라미터로 상태에 대한 가치를 추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층 강화학습은 크게 가치함수 그리고 정책함수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종류가 나뉘는데 이 둘을 동시에 사용하는 액터크리틱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가치기반과 정책기반의 강화학습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 액터크리틱 방법론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치기반의 강화학습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치기반의 강화학습은 상태별 행동가치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정책함수가 존재를 하지 않고 단순히 속한 상태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델의 업데이트 역시 추정 가치를 정확하게 하도록 진행이 되는데요. 아래의 그림처럼 추정 가치는 내가 해당 상태에서 특정 행동을 취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가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가는 게 가치가 제일 높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행동을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정답 가치는 실제로 그 행동을 취했을 때 마주하는 상황의 가치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정답 가치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데이트는 이 둘의 차이를 좁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장표에서는 정책 기반의 강화학습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기반의 강화학습은 누적 보상이 최대화되는 것을 목표로 정책 함수를 학습을 합니다. 정책 함수가 상태값을 받아서 행동을 결정을 하게 되고 모델의 업데이트는 여기서 받은 보상값이 직접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보상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그라디언트 어센트가 이루어집니다. 목적 함수는 누적 보상을 나타내는 리턴의 기대값인데요. 특정 에피소드에 대한 평가는 전체 스텝의 보상을 반영한 시작점의 리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작점은 다양한 상태로부터 출발을 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리턴의 기대값은 이를 고려하여 시작점의 상태 가치와 해당 상태에서 출발할 확률을 곱하여 가중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 기반의 강화학습은 이제 아주 소수의 탐험 확률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가치의 행동을 고른다는 일종의 정해진 룰이 있는데요. 하지만 정책 기반의 강화학습은 확률 분포에 기반을 하여 행동을 선택을 한다는 특징이 있고 이를 활용하여
행동 공간이 연속적인 경우에도 유용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치 함수의 경우에는 각 액션마다의 가치를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연속적인 행동 공간에 대한 문제에는 적용을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정책 기반의 강화학습 장표에서 목적 함수를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그 목적 함수를 그라디언트 어센트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여드렸던 목적 함수에서는 바로 미분을 취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모든 상태를 방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해당식에서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보상 정보나 이런 전이 확률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모델 프리인 상황에서는 해당 이런 환경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런 미분을 한 목적 함수가 기대값을 취하도록 하여 샘플 기반의 방법론으로서 대수의 법칙에 의해 실제 미분값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폴리시 그라디언트 시어럼이라고 하고 정책 기반 강화학습을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수식은 목적 함수의 미분을 기대값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인데요. 우선 저희는 정책 함수를 업데이트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미분 연산을 이런 세타 정책 함수 파라미터가 있는 가치 함수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상태 가치는 행동 가치와 해당 행동을 선택할 확률의 가중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이때 정책 함수의 미분 연산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트릭을 넣어줍니다. 실제로 정책 함수를 각각 분모와 분자에 곱해주기 때문에 이 둘은 나중에 연산하면 1로 바뀌기 때문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미분 연산을 진행을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고요. 이때 특정 상태에서 시작을 할 확률과 특정 상태에서 특정 행동을 고를 확률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기대값으로 식을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앞서 보았던 폴리시 그라디언트 시어럼에 대한 이제 자세한 증명도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해당 내용은 이제 릴리안 황이라는 연구원님의 글을 참고를 하였고, 이제 이에 관련된 사이테이션은 맨 마지막 장표에 기입을 해두었습니다. 우선 앞서 전개를 했던 목적 함수에서 미분의 곱셈 법칙을 활용을 한다면 행동가치 함수에도 미분 연산이 붙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행동가치 함수는 미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식으로 변형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식을 계속해서 변형을 하게 되는데요. 해당 이 파란색 식을 미래 상태 가치를 함수를 활용을 하여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저희는 아래와 같이 재기적으로 반복이 되는 식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앞서 만든 이러한 재기식을 통해서 스텝수를 고려한 전이 확률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식을 전개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상태에서 다음 상태까지 한 타임 스텝으로 전이할 확률을 사용을 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계속해서 다음 상태로 전개를 해 나갈 수 있고, 최종적으로 이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요약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앞서 목표로 했던 이런 행동 가치 함수에 대한 미분을 제거하고 다른 방식으로 식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앞서 만들었던 식을 활용을 해서 샘플링 기반의 방법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을 변형하는 과정인데요. 다만 해당 내용의 경우에는 책에서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각각의 설명에 책에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을 기입을 해두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식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는 샘플링 기반의 방법론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책 기반의 강화학습은
행동 공간이 이산적일 때와 연속적일 때 사용하는 정책이 다릅니다. 우선 이산적인 행동 공간에서는 소프트맥스 폴리시를 사용을 하는데요. 다음 예시는 카트폴 시뮬레이션입니다. 영상에서와 같이 카트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막대가 쓰러지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문제를 수행합니다. 즉, 행동이 좌우 두 가지인 상황입니다. 해당 게임에서 행동을 선택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을 합니다. 신경망은 주어진 상태에 대해서 각 행동별로 로직 값을 출력을 합니다. 여기에 소프트맥스를 취하여 확률 값으로 바꿔준 다음에 예를 들자면 여기가 0.3, 0.7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러한 확률에 기반하여 샘플링을 해서 행동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연속적인 행동 공간에서는 가우시안 폴리시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때 각 행동의 값을 정규분포에 맞춰서 추론을 하게 됩니다. 다음 예시는 바이페달 워커 시뮬레이션인데요. 영상에서와 같이 두 발이 달린 로봇이 장애물에 대처하며 걸어가는 문제를 수행을 합니다. 이때 각 관절에서 다리를 제어하며 1에서 마이너스 1의 값을 취하게 됩니다. 행동은 총 4가지이고 각각 연속적인 값을 갖는 환경입니다. 해당 게임에서 행동을 선택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때 신경망은 주어진 상태에 대하여 각 행동별로 정규분포를 생성하는 데 사용할 평균과 분산을 출력을 합니다. 이때 평균과 분산을 추론할 신경망은 독립적으로 존재를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산의 경우 상태를 입력값으로 받지 않는 독립적인 신경망을 구축을 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상수로 지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평균과 분산을 통해서 행동별로 정규분포를 생성한 뒤에는 각각의 정규분포에서 샘플링을 하여 행동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폴리시 그라디언트를 활용한 모델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폴리시 그라디언트를 활용한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레인포스입니다. 목적 함수에서 사용하는 행동가치에 대한 불편 추정량인 리턴을 대체하여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따라서 반드시 종료 시점이 있는 에피소드로 학습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야 하고요. 이제 아래의 그림은 레인포스가 학습하는 과정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이제 각 타임스텝마다의 이런 트랜잭션이 있고요. 그리고 각 타임스텝마다의 리턴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기대값을 취하여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레인포스는 몬테카를로 방식의 학습을 하기 때문에 편향은 없지만 높은 분산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리턴에서 베이스라인 값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불편 추정량이라는 특징은 유지를 하되 분산을 낮추는 테크닉을 사용을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액터 크리틱을 할 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액터 크리틱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함수와 가치 함수를 모두 사용하는 방법론입니다. 이때 정책 함수는 액터, 그리고 가치 함수는 크리틱이라고 부릅니다. 이름 그대로 액터는 주어진 상태에 대한 행동을 선택하고 크리틱은 액터가 선택한 행동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다만 액터 크리틱은 몬테카를로 방법론만을 사용할 수 있는 레인포스와는 다르게 템포럴 디퍼런스 역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액터 크리틱 방법론의 주요 세 가지 모델을 소개드린 뒤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액터 크리틱 방법론은 큐 액터 크리틱인데요. 큐 액터 크리틱은 기존 폴리시 그라디언트 목적 함수에서 명시를 했던 행동 가치를 이제 가치 함수로 추론을 대체하도록 수정한 방법론입니다. 따라서 해당 모델은 정책 함수와 가치 함수 각각에 대한 신경망을 가집니다. 이때 가치 함수는 정책 함수가 선택한 행동에 대한 가치를
추론하고 값에 따라서 정책이 해당 상황에서 선택했던 그 행동을 계속해서 선택하도록 강화를 하거나 아니면 선택하지 않도록 약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아래의 수식은 temporal difference 방식으로 학습할 때 업데이트 수식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critic은 TD 에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gradient descent를 활용을 하고 actor는 정책 함수이기 때문에 gradient ascent를 통해서 받는 보상값을 최대화하도록 학습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볼 모델은 Advantage Actor Critic인데요. Advantage Actor Critic은 상대적인 행동 가치를 학습을 해서 보다 안정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때 추정한 행동 가치에서 추정한 상태 가치를 베이스라인으로서 제거를 해서 분산을 줄이고 상대적인 가치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태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신경망이 추가가 되고요. 이 신경망이 추가됨으로써 총 3개의 파라미터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다만 행동 가치를 이렇게 임의로 조정해도 학습에는 문제가 없을지 이것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Advantage Actor Critic의 목적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베이스라인은 임의 함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B라고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을 다음과 같이 행동 가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베이스라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베이스라인 부분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라인이 저희가 구하고자 했던 이 기대값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번엔 거꾸로 폴리시 그라디언트 시어럼을 거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기존에 이 가중합을 구했던 거를 다시 되돌려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자연 로그에 대한 미분을 저희가 기존에 트릭을 썼던 딱 그 상태로 다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뒤에 식을 정리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이 상수항을 미분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요. 이 상수항을 미분을 하면은 결국에는 0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베이스라인은 목적 함수의 기대값 연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QActorCritic 그리고 QActorCritic을 보완한 Advantage ActorCritic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 Advantage ActorCritic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파라미터를 3가지나 업데이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인데요. TD ActorCritic은 여기서 TD 에러의 기대값이 어드밴티지 펑션의 불편 추정량이라는 점을 활용을 해서 보다 적은 파라미터로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목적 함수를 변경한 방법론입니다. 이제 업데이트 수식에서 확인을 할 수 있듯이 행동 가치를 별도로 추론을 하지 않고요. TD 에러를 구하는 데 필요한 상태 가치를 추론을 하고 그리고 이 정책 함수만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세미나에서는 폴리시 그라디언트에 대한 기초와 이와 관련된 알고리즘을 정리를 하였고요. 저희가 정책 기반의 강화학습은 이제 기존의 가치 기반 강화학습에서 어려웠던 연속적인 행동 공간에서의 학습 그리고 보상을 통한 직접적인 정책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확인을 하였고 그리고 액터 크리틱은 이러한 정책 기반 그리고 가치 기반의 강화학습을 모두 활용을 하는 방법론으로서 이런 레인포스와 같은 순수 정책 기반의 강화학습 대비 좀 더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금일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